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다음 주가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빼빼로 롤케이크를 만들고 그걸 열쇠고리로도 만들어 봤어요. 재미있게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먼저 갈색과 흰색, 연노란색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준비해 줍니다. 연노란색과 갈색 클레이를 붙여서 말아줄 건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비율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같은 크기로 흰색 클레이를 붙여서 말아주세요. 이때 비는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안쪽부터 잘 눌러가면서 말아줍니다. 바닥에 굴려가면서 잘 늘려주시고요. 원하는 크기로 양쪽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스텐슬 브러쉬로 두드려서 빵의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칼등이나 자를 이용해서 간격을 맞춰서 선을 표시해줍니다. 도트봉과 세공봉을 사용해서 선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주세요. 이제 롤케이크의 끝부분을 한 조각 잘라주시고요. 반면에 하얀색 크림 부분은 도트봉으로 부드럽게 쓸어주시고 나머지 빵 부분은 세공봉으로 긁어서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노란색 부분에 파스텔로 채색해서 노릇하게 색감을 더해줍니다. 이제 빨간색 클레이를 얇게 잘라서 빼빼로에 둘러줍니다. 이렇게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붙인 뒤에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요. 고차핀을 꽂아주시고 오븐에 구운 뒤 유광바니쉬를 발라 마무리해주시면 완성입니다.